거리를 좀 우리 당원들이 아니에요. 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하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제 헌화도 있고 그러니까 확 걸리죠. 윤시애라 그러더라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가 대상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79년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 우리 공화당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신 임지원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려왔었고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오늘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날이고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9월 16일 인천을 탈환해낸 위대한 전쟁 승리의 날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승 제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승리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6.25 전쟁 초반 대한민국 국군은 속절없이 패배하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적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에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펼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이는 유엔군의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7만 5천 명의 군인과 함정 261척이 참전하였고 220명의 우리 측 전사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1,350명이 전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 덕분에 유엔군과 국군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전투가 인천 상륙작전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함은 바로 공산주의의 새빨간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중심에 있는 영웅은 바로 당시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님이십니다. 70년 전 더글러스
레아드 장군은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이 동상의 첫 마디가, 첫 글귀가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산과 물에 거침이 없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의 참전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선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70년 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바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바부동 전투의 용사들이 피를 흘리며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을 때 더글라스 맥아더 영웅은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맥아더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용기다. 도덕적 용기, 신념에 대한 확신의 용기, 미래를 꿰뚫고 보고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통찰력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용기 가진 자들을 모함을 할 것이다. 용기 가진 자들이여, 그 모함을 끝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좌파 토착발갱이 세력들한테 굴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북세력, 친북세력, 토착발갱이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의 정의고 지금의 바로 진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토착발갱이 세력, 그 추악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반대한민국의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네 번의 겨울 거침없이 싸워왔습니다. 용기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제 광화문을 접수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진실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절대 악의 세력들한테 굴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그것이 우리 선배들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목숨 바친 우리 선조들에 대한 도리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우리 선배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둬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놓으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놓으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에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저 적들과 토착발갱이 세력, 김일성 3대 세습 세력, 중국 공산당 세력, 그들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투쟁합시다. 투쟁에는 상과 물이 없습니다. 투쟁에는 오로지 정의와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밖에 국민의 앞에 서서 함께 투쟁하는, 또 투쟁을 약속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은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곳에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 장성들이 와서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정신이 썩은 작자들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스러운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같은 의로운 애국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와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오늘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감정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두 노래를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상한 노래를 듣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제 초식에 들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칼로 낙동강 정선까지 밀리지 않았어도 사상적으로 체제 전쟁에서 패한 이 형국은 낙동강 정선 이상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6.25 때는 트루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위대한 정치가와 맥아더 장군 같은 군사 전략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지만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으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유우파 세력이 패퇴하고 이제는 부산이 아니고 저 제주도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들이고 군 장성들이라면 오늘 어느 곳에선가 행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은 자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데 빨갱이 나라들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념식을 할 때하고 오늘 제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그 당시 미국의 정보 분석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분석해봤을 때 5천분의 1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승률이 그래도 몇십 프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정확한 데이터는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의 이 조수관만이 차니 갯벌의 지형 이런 것 때문에 5천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위대한 군사전략가 맥아더의 결전으로 이 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6.25를 승리로 이끈 자유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오늘날 우리를 여기에 서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 태극기도 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준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2년 전의 행사 때는 제가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이 와서 그 정신을 기리고 자유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숭고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곳 인천에서는 오늘 무슨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토착 빨갱이들이 세상이 됐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인천 연수군 거리에 1984년에 세워졌는데 제가 통계를 좀 알아봤더니 그 기념관이 하루에 방문하는 평균 숫자가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기념한 이후에. 그것도 관광객들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국민들을 역사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리키는 교육에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 같은 애들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는데도 어제도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국무위원이라고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는지 추미애 장관 주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신이 썩었나 봐요. 그렇게 보면서도 쳐다보고 장관이라고 인사합니까? 대한민국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그런 의로운 정신과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숭고한 공산주의 폐퇴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그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뭐 이거저 인맥을 가지고 참 점검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만은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연일 반미 구호를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인수역 주미대사까지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무관료 외무 차관까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와서 하는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6.25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도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돕는 이런 결단을 내릴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해도 아마 미국이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만 수백만 죽어나가도 이제는 국제사회 어디에서 유엔군처럼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6.25 때는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자유주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이런 가치동맹이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줬지만 지금처럼 주사파 정권, 잘못된 빨간 정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좀먹는 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대한 동렬에 동참해야 될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성 기념이 네, 올해는 아쉽게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약수하기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네, 저들 입맛에 맞게 지금 악법을 저지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있음에도 저들은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저버린 저 국민의 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번에 이름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게 해준 인천 상륙마저 상륙작전마저 외면하는 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라는 저 거대 야당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저희 4년 동안 투쟁해 온 의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위해 거짓 탄핵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우리가 석방을 시키기 위한 피나는 저희 4년 동안 투쟁해 온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문재인 정권과 저 거대 야당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인천 상륙작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해온 4년 동안 우리를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는 길말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잊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찾아 저희는 꼭 백아도 장군을 기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줍니다. 진영이.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낸 승리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려왔었고 누리고 있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오늘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된 날이고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9월 16일
인천을 탈환해낸 위대한 전쟁 승리의 날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승 제7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승리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6.25 전쟁 초반 대한민국 국군은 속절없이 패배하며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적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인천에서 유엔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펼친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며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이는 유엔군의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7만 5천 명의 군인과 함정 261척이 참전하였고 220명의 우리 측 전사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1,350명이 전사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승리 덕분에 유엔군과 국군은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전투가 인천 상륙작전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함은 바로 공산주의의 새빨간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중심에 있는 영웅은 바로 당시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님이십니다. 70년 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이 동상의 첫 마디가 첫 글귀가 정의에는 국경이 없고 산과 물의 거침이 없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유엔군의 참전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선의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70년 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바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바부동 전투의 용사들이 피를 흘리며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을 때 더글라스 맥아더 영웅은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맥아더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용기다. 도덕적 용기, 신념에 대한 확신의 용기, 미래를 꿰뚫고 보고 현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통찰력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용기 가진 자들을 모함을 할 것이다. 용기 가진 자들이여, 그 모함에 끝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것이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좌파 토착발갱이 세력들한테 굴종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북 세력, 친북 세력, 토착발갱이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의 정의고 지금의 바로 진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토착발갱이 세력, 그 추악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반대한민국의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네 번의 겨울 거침없이 싸워왔습니다. 용기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제 광화문을 접수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토착발갱이 세력들을 몰아내고 진실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희망을 내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용기를 가집시다. 절대 악의 세력들한테 굴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쟁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그것이 우리 선배들에 대한 도리고 그것이 목숨 바친 우리 선조들에 대한 도리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우리 선배들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둬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둬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놓으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에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함께 저적들과 토착발갱이 세력, 김일성 3대 세습 세력, 중국 공산당 세력, 그들을 물리치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투쟁합시다. 투쟁에는 상과 물이 없습니다. 투쟁에는 오로지 정의와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국민의 앞에 서서 함께 투쟁하는 또 투쟁을 약속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사실은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곳에 대한민국의 고관대작들이 장성들이 와서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정신이 썩은 작자들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다는 것이 오늘 이 성스러운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저희 같은 의로운 애국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와있다는 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오늘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들으면서 굉장히 다른 감정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가 이 두 노래를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상한 노래를 듣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인가. 이제 초식에 들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총칼로 낙동강 정선까지 밀리지 않았어도 사상적으로 체제 전쟁에서 패한 이 형국은 낙동강 정선 이상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6.25 때는 트루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위대한 정치가와 맥아더 장군 같은 군사 전략가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지만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으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유우파 세력이 패퇴하고 이제는 부산이 아니고 저 제주도까지 밀려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고 공직자들이고 군 장성들이라면 오늘 어느 곳에선가 행사를 통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은 자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데 빨갱이 나라들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이곳에 와서 우리가 기념식을 할 때 오늘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그 당시 미국의 정보 분석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성공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분석해 봤을 때 5천분의 1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 1944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승률이 그래도 몇십 프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의
정확한 데이터는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의 조수관만이 차니 갯벌에 지어 있는 것 때문에 5천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위대한 군사전략가 맥아더의 결전으로 이 지역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6.25를 승리로 이끈 자유대한민국을 이끈 위대한 오늘날 우리를 여기에 서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 태극기도 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준 위대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2년 전의 행사 때는 제가 보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이 와서 그 정신을 기리고 자유주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숭고한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곳 인천에서는 오늘 무슨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토착 빨갱이들이 세상이 됐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저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인천 연수군 거리에 1984년에 세워졌는데 제가 통계를 좀 알아봤더니 그 기념관이 하루에 방문하는 평균 숫자가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기념한 이후에. 그것도 관광객들이 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국민들을 역사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가리키는 교육에 실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추미애 아들 서모 씨 같은 애들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는데도 어제도 추미애 장관 국회에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를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국무위원이라고 우리가 봉급을 줘야 되는지 추미애 장관 주위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정신이 썩었나 봐요. 그렇게 보면서도 쳐다보고 장관이라고 인사합니까? 대한민국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그런 의로운 정신과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숭고한 공산주의 폐퇴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제가 아무래도 조금 뭐 이거저 인맥을 가지고 참 점검을 하고 이런 차원입니다만은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연일 반미 구호를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인수역 주민대사까지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외무관료 외무부 차관까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와서 하는 발언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6.25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도 미국이 과연 대한민국을 돕는 이런 결단을 내릴 그런 분위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해도 아마 미국이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무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만 수백만 죽어나가도 이제는 국제사회 어디에서 유엔군처럼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6.25 때는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자유주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이런 가치동맹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줬지만 지금처럼 주사파 정권, 잘못된 빨간 정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좀먹는 한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인천 상륙작전의 위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대한 동렬에 동참해야 될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주년 인천 상륙작전 전성 기념이 네, 올해는 아쉽게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약속하기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네, 저들 입맛에 맞게 지가 악법을 저질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있음에도 저들은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저버린 저 국민의 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번에 이름을 받고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게 해준 인천 상륙마저 상륙작전마저 외면하는 저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 힘이라는 저 거대 야당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저희 4년 동안 투쟁해온 이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무너진 대한민국을 위해 거짓 탄핵을 시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우리가 석방을 시키기 위한 피나는 저희 4년 동안 투쟁한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문재인 정권과 저 거대 야당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인천 상륙작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을 위해 투쟁해온 4년 동안 우리를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는 길말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잊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찾아 저희는 꼭 백화도 장군을 기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줍니다. 진영이.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잠깐만요. 다시 합니다. 완세. 이게 다 모이나. 좀 치워줘요. 잠깐만, 이거 저 깃발 나오.